자연이 빚어낸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평화로운 바다 속 세상을 탐험하다 보면 시간이 가는 줄 모릅니다. 베트남 내에선 몇 년 전 이곳을 배경으로 한 영화 덕분에 인기를 얻었죠. 그래서 꼭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한적한 바다에서 뭔가 바빠 보이는 아이들. 샤윈! 에이! 강남지에! 사람이야. Hello. Hello. 아, 잠 PM에 tại sao bắt đầu vào đây nhỉ? Dạ, dưới tại vì dưới này nó có rạn hải sản, rạn san hô á, mấy cái con hải sản ốc á, dưới đó rất là nhiều luôn. Mấy bắt những cái con ốc này. Ốc ta. Khi mà mình hấp lên á thì nó sẽ lòi cái đây ra mình. Cái cũng thoải mái mà. Nếu mà mình thoải mái thì xuống. 해변 가까이에서 이만큼 잡은 게 신기합니다. 네, giờ mình bắt đầu xuống lại. Ok thì cái này tên là ốc á. À, và có loài khác gì không nhỉ? Dạ, nó có nhiều tên gọi ốc nón và ốc dù. À, giống như cái nón mình đội á. À, đây là ốc nón mình đội nó. Phuyen에는 아름다운 해변이 40여 개나 되는데요. 그중 랑 해변은 여러 종류의 산호초가 자라고 해산물이 다양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There's a girl in the backyard banging on her door. Yeah, luôn sẵn sàng anh. À, luôn sẵn sàng. Ok, ok, ok. Ok, ok. Anh sẽ dùng cái này để mình hoạt động, mình lặn dưới nước cho nó dễ. Ok, nha. Nhưng mà lặn cái này thì mình lặn cùng đuôi. 사실 물질을 해본 적이 없어서 긴장이 많이 됩니다. 아무것도 못 봤는데 조개가 있었대요. 와, 여기 더 큰 게 있어요. 야, 이게 돌에 엄청 붙어 있는데요. 이제 손맛을 봤으니 제대로 시작해 볼까요? 근데 물속에 들어가니까 몸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바닥으로 안 가지지? 바다 수영이 너무 어려운데? 몰라요? 아이들은 인어족이 따로 없습니다. 8살인데 4살 때부터 헤엄을 쳤답니다. 걸음마를 떼자마자 수영을 해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라죠. 개도 잡았습니다. 엄청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망가기 말따기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아침에 눈 뜨면 마을 앞 공터에 잡은 걸 다 모았더니 이렇게나 많습니다. 이상해?
장난감 하나 없어. 이렇게 씻어가지고 바로 갓 잡은. 너무 신선해 보이는데요. 재미있었어. 좁은 골목길. 엄청 작은 랍스터가 여기 살고 있었네요. 새끼 랍스터는 모아서 양식장에 판다는데요. 저는 처음 보는데 이 지역에서 나는 물고기랍니다. 되게 신기하게 생겼고 약간의 좀 서워? 그냥 물놀이만 해도 힘이 빠지는데 잠수하면서 소라를 잡았더니 허기가 집니다. 그래서 잡은 소라를 바로 삶아서 먹기로 했습니다. 이 순간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담백한 소라 맛에 깊이를 더해줄 소스만 있으면 되는데요. 소스의 천국답게 지역마다 소스가 여러 가지입니다. 소라를 까먹는 방법은 만국 공통. 기다란 바늘을 받았습니다. Em sẽ chỉ anh cách để ăn thử. Okay. 꼬리가 떨어지지 않게 빼내는 힘 조절이 관건인데요. 처음 깐 소라를 제게 양보했습니다. 그 맛은 너무 맛있어. 금방 잡아가지고 구운 거라 사실 소라보다 훨씬 쫄깃쫄깃하고, 근데 또 이게 비리지는 않고 이 소스가 좀 달달한데 이 마늘하고 또 레몬이 섞여 있다고 하는 소스인데 되게 맛있는데요? 약간 제가 특히 직접 잡아가지고 바로 와서 먹은 거니까 맛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잠수만큼 소라를 까는 것도 능숙한 아이들. 바오는 이렇게 바다에서 잡은 소라와 해산물을 식당에 팔아 돈을 버는데요. 일을 놀이처럼 해서 스트레스도 안 받는답니다. 여행의 시작부터 동심으로 돌아가 순수함을 맛봤습니다. 잔잔하지만 여운이 긴 만남, 푸옌의 매력입니다. Sequin shoes, a private jet, kept men.